뇌와 관련된 거를 볼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정기적인 생체 신호, 뇌파로 대표되는 그걸 수집해서 뇌의 상태라든가 뭐 건강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영상으로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MRI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다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MRI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것 외에 더 근원적인 걸 보려면은 뇌파가 연구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공동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진행은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뇌파를 직접 타겟으로 했고요. 뇌파로 해서 볼 수 있는 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질 같은 경우도 뇌파 그래프를 보면 전조 증상을 미리 알 수가 있다든지, 그리고 저희 제품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의식 레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또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뇌파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마취 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뭐 의료 사고들이 있을 텐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취가 너무 깊게 많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취가 덜 되거나 중간에 깨어나는 경우, 두 가지는 아닐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두 가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저희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취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는 심정지, 호흡정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사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대한 그런 몸에 장애가 온다든가 그럴 수가 있고요. 마취가 중간에 깨거나 마취가 덜 된 경우는 수술 중 각성이라 그래서 수술 중에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취가 됐기 때문에 몸은 못 움직이고요. 다만 소리가 다 들린다든가 어떤 느낌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장애가 온다든가 단순히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이게 뇌안계라 그래서 인지 기능 장애가 온다든가 트라우마가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제품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가 요 센서라는 놈이고, 이제 환자의 이제 마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뇌파라는 생체 신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증폭기라고 합니다. 지금 수집된 뇌파가 보통 맥이, 그러니까 심전도나 이런 값에 비해서 8,000분의 1, 5,000분의 1 수준의 아주 작은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를 증폭해주고 하는 기능을 하는 증폭기 파트가 있고요.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0부터 100까지 그 수치로 마취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드릴 텐데, 그걸 보여주는 모니터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은 1996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그 제품하고 차이점이 있고 저희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센서에 있습니다. 센서 같은 경우 저희 제품은 이제 접착력도 당연히 우수하고 사이즈도 작고 신호도 잘 측정되는데, 거기다 또 외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분 피부에 상처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생체 적합 제품을, 재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센서를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측면에서 보시면, 외산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마취 약물이 투입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취 신도 지표값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저희보다 한 13초 정도 더 걸립니다. 뭐 13초가 작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값이라서 그보다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응급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10초라는 시간, 20초라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저희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수술 중에는 또 전기메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전류가 막 몸에 유입되기 때문에 다 노이즈원이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오작동을 할 수 있는데, 외산 제품 같은 건 간혹 기기가 셧다운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저희 또 장점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도 기술적으로는 네, 알고리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미국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에 뭐 기상 예측에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뇌파가 복잡하니까 적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간단하게 보통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내일 뭐 비 오락률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일기예보 기상 예측에 사용한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트렌드 분석, 약간 확률에 가까운 개념으로 지수값을 표시하는 반면, 저희는 이제 뇌파가 이제 0.5Hz부터 50Hz까지의 주파수 구간이라고 하는데, 전형형 뇌파를 다 수집을 하고 뇌파 종류별로 또 다 나눠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랑 해서 공동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 연산을 해가지고 뇌활성도 지수를 산출하고요. 이걸 가지고 마취심도 지표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뭐 정확도로 또 저희가 뭐 높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뇌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확장성도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다녔던 회사는 이제 제약회사였고요.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신약 개발 파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정신질환 쪽의 약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라든가 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그런 쪽의 연구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바로 창업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신사업 부문으로 의료기기 파트를
이제 모집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팀에 합류를 해서 한 5년 정도 같이 준비를 하다가 거기 있던 동료들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창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회사 명예도 이제 브레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 뇌파를 기반으로 한 사람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건강이라든가 뭐 개인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제품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제공하자는 게 저희 모토가 되겠습니다.